자, 가요계의 가창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아름다운 그녀들. 그녀의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갈색 눈 때문에 그러는데요. 갈색인의 그녀들, 영어로 하면 brown eyed girls. 네? 그녀들이 brown eyed girls. 그죠. 아니죠. brown eyed girls. 그녀들의 뮤직비디오 현장. 자, 함께 출발하시죠. 지금 바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띵동. 자, 시원한 바닷가에 출동한 시원한 가창력의 그녀들. 새로운 모습으로 상큼 발랄하게 변신하고 올 여름을 확실하게 책임지러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저 등동만큼이나 산만하고 정신없지만 매력적인 그녀들 브라운 아이즈 걸즈로 만나러 시원한 바다로 함께 가보시죠. 시원한 차림으로 촬영 장소를 향해 가는 브라운 아이즈 걸즈. 만나자마자 정신이 없는데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충분히 해수욕장이야. 제주도 충분히 해수욕장. 와이키키 해변. 와이키키 해변. 자, 여러분들 지금 뒤에가 보이세요? 지금 저희가 날아갈 것 같아요. 저 띵동도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오늘 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해변신. 네, 해변신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갈까요? 예. 자, 푸른 바다 출렁이는 여기는 바로 제주도 주문진 해수욕장. 3일 내내 비만 와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하늘이 또 왔는지 지금 너무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그쵸, 가이씨? 저기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도요. 외국인 처음 오시나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자유롭게 누워있더라고요. 비켜봐요 지금. 아, 그런데 민호씨 카메라 너무 좋아하신다. 원래 비키니 씬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 삭제? 안녕하세요. 어우, 지금 모자가 바람에 날리고. 어우, 바비 인형 같은데요. 나르샤에게 멤버들 칭찬이 쏟아지는데요. 어우, 제일 이쁜데요. 하긴 해변가 같아요. 그럼요, 해변의 여인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원한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그녀들. 탁 뜨인 바다를 보니 저 띵동이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는데요. 자, 어쨌든 더운데 뛰느라 고생 많으세요. 너무 잘 뛰죠? 아이고,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자, 모래사장에서 뛰고 푸른 바다와 부서진 파도를 벗삼아 신나게 놀아보는 그녀들.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저도 저 바다에 가서 함께 물장구 치고 싶은데 좀 불러주시지 아쉽네요. 더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어디 떠나시는 건지 브라운 아이드 걸스랑 이번엔 띵동과 함께 같이 가요! 자,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 미료고요. 지금 저희는 호주의 어케이 목장에 와 있습니다. 맞죠, 나르샤? 어케이 목장에 맞습니다, 확실히. 요도승에 푹 빠진 나르샤와 미료. 정말 여기는 호주일까요? 촬영 스태프들도 그녀 거짓말을 한몫 거드는데요. 너무 좋죠? 아, 그녀들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덴마크냐, 호주냐? 저 띵동 또 한번 속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크닉 온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그녀들의 장난에는 끝이 없으니. 자, 맛있는 빵을 가지고 장난치다 정신이 없는데요. 빵은 먹어야 제맛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산만한 그녀를 촬영하느라 스태프들 덩달아 정신이 없는데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정말 당신들을 대구장이로 임명합니다. 아우, 정말 산만하네요. 자, 간만에 저처럼 산만한 분들 만나 정말 반가운데요. 아니, 무슨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이 친구예요. 이제 이 대장 정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도 처음 왔는데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해외 꼭 굳이 나갈 필요 없어. 아, 우리 홍보를 해야 되지? 제주도 홍보가 아니라. 저희 이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뮤직비디오도 아마 이제 곧 라인에서 개봉될 텐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네. 당연히 잘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어쩝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계속 비가 와서 3일을 기다려 어렵게 시작된 촬영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자연스럽게 비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내리면 뮤직비디오 대박 난다. 뭐 그냥 제가 한번 해본 말입니다. 자,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이번 앨범은 항상 우리의 여름을 책임졌던 그룹이죠. 쿨의 이지훈 씨가 피처링을 맡아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올 여름은 브라운 아이즈 걸스가 책임진다고 하니
그녀들이 선물해줄 무더운 사막의 오아시 같은 음악 길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자, 브라이언 아이스 걸스 올 여름 부탁해요.